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 딸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 딸 집에 간 것이지만 아마도 거기에 다른 남자가 있는 듯합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할 때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했었고 그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어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할 수 있겠지만 혼인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아내를 보는 것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너무 주책인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채팅창을 보면 다들 일단은 연세에서 많이 놀랐어요. 아흔에, 그쵸? 졸혼인가요? 라고 응답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혼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런 세태의 태세를 뭐 황 황혼이혼이라고도 하는 네. 것 같은데 황혼도 넘어서는 나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네. 하늘땅 달별님께서는 이거는 쉽게 결론 낼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하혜리 엄마님, 할아버지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네, 90이면 사랑도 식을 나이입니다. 이혼하셔도 되겠어요. 1102HS님. 네. 미스 청영님은 요즘 황혼 이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본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다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7년 사연 통계, 상담 내용 통계를 내면서 예를 들어 소개한 사연을 저희가 살짝 각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지원 씨가 얘기했어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 등을 통해서 접했지만은 우리가 황혼 이혼하면 5, 6, 70대까지 정도로나 생각을 하지 아 90세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하는 점에서 많이 놀란 것 같고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한 남자 아나운서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하시겠냐? 90살인데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 설왕설전이 벌어졌었는데 결론은 아까 하늘땅 달별님 같은 얘기였어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종지부를 찍고 오늘 변호사님께 여쭤봐야지 하고 나왔지요. 네. 네. 이 당시 통계를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은 이제 60대가 이혼 상담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최고령자는 남자가 90세, 여자가 86세가 이제 최고령 상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사무실에 정말 이 정도의 고령의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뭐 60대, 70대 분은 황혼 이혼하러 많이 오시는데 80대도 있어요. 80대도 거의 이제 90에 이제 가까운 나이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 특히 이제 아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좀만 참고 사시지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네.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뭐 삶을 얼마나 삽니까? 남편도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난 죽어서도 남편 옆에 묻히기 싫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라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분은 90살이시잖아요. 아사라비아님께서 네. 이혼 소송하시느라 이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사세요. 아버님 하셨거든요.